아주 쭈빠 쭈쭈쭈.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? 어니언 칠리 맛이랑 민트 맛 분유 대령이요. 예 미쉬마. 야 한 입만. 에? 아 어니언 칠리 맛 X나 맛있네 리얼로. 나도 이걸로 먹을걸. 아니 한 입만 먹는다며 개쩌. 내 여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한입충이었다. 급식 시절에도. 야 북민정 라면 끓일 건데 네 먹을 거임? 아 안 먹어. 니나 쳐먹어. 우야우야 너무 맛있겠고 너무 잘 끓였고. 야 냄새 좋다. 한 입만 주면 안 되냐? 미친년아 뒤질래? 안 먹는다며. 하나만 끓였단 말이야. 아니 누가 다 먹겠대? 한 젓가락만 먹자고. 진짜 딱 한 젓가락만 먹어라. 더쳐 먹으면 네 베이플의 현질 3만 원 지른 거 엄마한테 다 이른다. 경고했다. 아이 걱정 마세요 오라버님. 자 한 젓갈. 어른이 되어서도. 저기요 여기 돼지고기 김치찌개랑 내장탕 주세요. 김치찌개랑 내장탕 나왔습니다. 야야 나 돼지고기 김치찌개 한 입만 먹으면 안 되냐? 니 내가 그 짓거리 하지 말랬지. 돼지고기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 너도 이거 시켰으면 됐잖아 이 돼지개나. 내장탕이 먹고 싶은 걸 어쩌라고. 꼬우면 니도 내 거 좀 먹어. 난 내장탕 싫단 말이야 이 씨발려너. 응 그건 니 사정. 그러고 오빠가 말하면 예 하고 좀 쳐들을 것이지. 나 말 듣고 하늘. 예 미씨발. 어우 돼지고기 김치찌개 너무 맛있다. 아 오랜만에 불고기 백반 땡기네. 포장해서 집에 가서 먹을까? 어 맞다 지금 집에 그 새끼 있으면 또 한 입만 달라고 지랄할 텐데 어쩌지? One mouse go? 그거 살 돈이면 뜨끈한 국밥 위에 그릇 든든하게 먹고 말지. 응? 여보셔. 어 민정아 오빤데 나 불고기 백반 집에서 밥 먹고 들어갈 거니까 넌 알아서 먹어라. 수고. 야 딱 기다려 새끼야. 지금 한 입 하러 간다. 응 나 여기서 등신아 열심히 갔다 와라. 갔다 오려면 30분 걸릴 테니 아주 쾌적하고 평화롭게 식사할 수 있겠구먼.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. 오우, 갑자기 배가 아프네. 1분만 싸고 와야겠다. 우리 집에는 한입 중에 하나 더 살고 있다는 것을.